봉투가 하나둘씩 쌓이더니 어느새 통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.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총회의에 제출한 사직서들입니다.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2천 명 의대생 증원 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. 고려대를 비롯해 20여 곳 대학이 참여한 의대 교수 비대위는 긴급회의를 거쳐 이번 주 사직서 제출을 진행합니다. 울산대는 의대 교수 433명이 사직서 제출을 밝혔고 순천향대, 연세대 등 일부 대학도 교수들이 이미 단체로 사직서를 냈습니다.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52시간 단축근무를 하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교수들이 곧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으며 단축근무 중에도 중증, 응급 환자는 집중 치료한다는 방침입니다. 의료대란 위기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는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돼야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며 하소연했습니다.